안녕하세요. 네, 한여름 캠핑카 대표님이십니다. 자, 요번에 또 이렇게 차량을 튜닝을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고객 주문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네. 요즘 이제 사이장. 아, 사이장. 이거 무슨 나무 재질인가요? 이제 고무나무 원목에. 아, 고무나무 원목. 이거 피그나 엔드프린 게 아니라. 네. 고무나무 원목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외부 테이블. 네. 자, 여기 받침대가 이제 철제로 이렇게 네. 받침대 해 놓으셨네요. 스테인리스. 아, 스테인리스로. 눌러서. 접고. 네. 안으로 넣고. 네. 그 다음에 여긴 다 수납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위로 대할 수 있고요. 이렇게. 뒤로 대할 수 있고. 아, 이것도 다 고무나무로. 네, 고무나무 원목에. 끼장은 나시대나 끼장을 좀 넣을 수가 있겠죠. 수납함이 아주 긴 골프 용품이나 뭐 낚시 용품 넣을 수 있게 그렇죠. 제작을 골프, 하셨고 낚시, 뭐 파라솔도 넣을 수 있고 네. 매트는 일체형으로 네. 여기도 일체. 뭐 수납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차박할 때는 수납장이 절대적이죠. 네. 일체형 아니면 자꾸 밀려서 그렇죠. 일체형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전기가 들어가 있나요? 네, 여기는 배터리예요. 네, 배터리가 600A 들어가 있어요. 아, 600A 인버터 3000 3kg 주행 충전기 60A 그다음에 태양광 아, 태양광까지 올라가 있네요. 아, 태양광은 어떻게 그냥 어떻게 저 뭐죠? 아, 유리면 이제 옛날 거 구형 아, 옛날 구형으로. 거 올라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요거 신형으로 MPP들 다시 바꿔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필름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어떤가요? 요즘은 다 CIS 필름형으로 다 하죠. 저는 아... 유리멘트 안 쓰고 네. CIS 써요. 필름형 역사. 아, 그거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기 해나름에 오셔갖고 상담하시고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 수납장인가요, 그러면? 네, 여기는 다 수납함. 수납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닥에도 전부 수납장이고. 자, 앞으로 가보실까요? 네. 예, 보조 발판 네. 이렇게 있고요. 닫을 땐 이렇게만 잡으시면 그다음에 튼튼하게 아, 보통 양 사이드로 버튼을 눌러서 하는데 이거는 네, 이거 가운데 방향 가운데 하나만 내릴 때는 여기만 한번 이렇게 돼서 네. 접고 펴고 편하게 하셨고 네. 그렇게 아주 편하게 해주셨네요. 자, 여기는 이제 수전이고 이건 이제 인덕션 아 수전. 인덕션 네, 수전 물은 이제 청수통이 이제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예, 보시면 10리터 3개 들어가 있네요. 아, 10리터가 3개씩 들어가 있어요. 오스통이 오스통은 하나 아 오스 하나 아 청수통이 두 개네요. 네,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더 드리니까 아, 그리고 지금 이쪽에 더 이렇게 놓고 다니시면 되겠죠. 50 같은 데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여기 이제 이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요. 아, 앞뒤로 레일에 따라서 앞뒤로 움직이게 제작을 해 놓으셨네요. 움직이기 때문에. 아. 공간이 뭐 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가 이제 휴대기명이 들어가요. 포터포티가 네, 들어가 있네요. 포터포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사용을 안 하시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용도로 수납 공간. 여기 이제 냉장고. 냉장고는 몇 리터죠? 87리터. 80리터. 네. 냉장고 수도. 위는 냉동. 밑에는 냉장.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밀리지 않게 네. 잘 제작해 놓으셨고. 안에 또 여기는 이제 콘센트 콘센트 있게 뭐 커피 버튼 같은 거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뭐죠?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고객분들 직접 켜신 거예요. 아이디어 잘 내셨더라고요. 네, 고객분이 직접 네, 이렇게 네. 달아놓으셨네요. 네. 암막 커튼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암막 커튼이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달려있고 암막 커튼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리모델링 차거든요. 아,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 아, 그리고 유저분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는데, 네. 리모델링을 갖다가
기본 이제 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조금 더 해나른 거가 더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네. 찾아오시고 그러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다 잘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원하시는 것 다 해드리니까. 그리고 전기 배터리도 추가도 할 수 네. 있고 추가도. 아니면 이제 충분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뭐 수납 장이라든가 뭐 이런 이렇게 좀 다른 것, 좀 색깔도 좀 바꾸고 네. 싶다 그러면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요 부분만 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전체, 이분은 전체. 전체를 다 원하시는. 아, 이분은 지금 전체를 다 네, 리모델링 하셨네요.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가격은 이제 따라서 다 틀리겠네요. 원하는 거에 네, 따라서 네, 그렇죠. 예. 요 정도 수납 그 하게 되면 요 어떻게 될까요? 이 장 같은 경우. 싱크대. 이렇게 하면 이게 한 255만원 돈 드네요. 아, 255만원 정도. 냉장고 이런 거 다 포함인가요? 네, 아니면? 포함해서. 아, 다 포함해서? 255만원. 냉장고, 전자레인지, 인덕션, 다 포함해서. 그리고 레일을 깔아서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게끔 모든 작업을 다 합한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조명은 원래 있던 조명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이것도 그냥 일반 목재 쓴 게 아니라 이게 철판 3채 절거운 거예요. 아, 튼튼하죠. 아, 튼튼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신발이나 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아, 그 다음에 여기 어닝도 있네요. 어닝은 이건 그 고객분께서 고객분께서 네, 해오신 거예요. 아, 여기서 해나름에서도 다 해드리죠? 네, 저희는 이제 자동으로. 아, 자동으로. 자동은 비싸겠네요? 네, 자동은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수동도 가능하고 자동도 가능하다는 네, 얘기죠. 가능합니다. 네. 자, 이 정도면 뭐 아주 충분하게 차박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